나 이거 나무꾼 있는데? 근데 여기 나무꾼만 없네. 어디 있을 텐데? 저번에 겨울옷 정리하다 어디서 봤는데? 이게 통할까? 일단 던져. 극심한 가뭄에 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겼던 수몰 지역 마을이 25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992년 인근 지역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백 명의 주민이 살던 마을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댐 공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한 커플 성사시킬 때마다 사지 하나씩.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우리 아들 인형 때문에 햄버거를 도대체 몇 개나 시킨 거야? 사가면 못 사니까 그렇지. 아니야, 그 동네에도 똑같은 거 다 팔아. 진짜? 그럼 나중에 엄마랑 같이 가서 보자. 그럼 되겠지? 응. 안 되겠다 시간이. 이건 싸가자. 너도 인형 챙겨. 어떡하지? 1인 해. 엄마 가방에 넣어줄 테니까. 싫어. 엄마가 잠깐 맡았다가 가서 주면 되지. 어차피 다 되지도 못하잖아. 그럼 하나만. 잊어버리지 말고 꼭 다시 줘야 돼. 알았지? 자. 도로시랑 토토는 주인공이 마법사랑 마녀도 아닌데. 사자랑 허수아비랑 나무꾼이랑. 모르겠어. 엄마한테 뭘 주지? 엄마한테 잠깐 맡기는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해. 얼른 하나 줘. 그럼 엄마가 골라. 난 못 고르겠어. 보자. 사자? 사자는 안 돼. 사자는 용감하잖아. 그럼 허수아비? 허수아비도 안 돼. 허수아비는 똑똑하잖아. 그게 뭐라고. 그럼 나무꾼? 나무꾼도 안 돼. 나무꾼은 심장인데. 심장이 뭐지? 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리 주세요. 잘 가지고 있다가 꼭 다시 줘야 돼. 알았지?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얼른 가자, 늦겠다.